한겨울 매서운 바닷바람에도 불구하고 포항을 찾게 만드는 특별한 녀석이 있다. 포항 특산품 과메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꽁치가 과메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과메기 변신의 첫 단계는 바로 활복.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꽁치들이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활복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세척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제 첫째는 그 핏물을 많이 뺍니다. 상당히 비리 안 비리지게. 마지막 염도 조절까지 이렇게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해갖고. 그 다음은, 지금 이, 그을 때 이제 그을 겁니다. 이렇게. 과메기로의 변신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건조 단계이다. 이걸 세척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갑니다. 비리지 않으면서도 고소한 특유의 맛을 위해 두 단계의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바닷바람과 함께 적당한 시간 동안 햇볕을 이용해 건조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날의 일기 상태에 따라 햇볕을 쬐는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비린내 제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추운 날씨에 과메기가 얼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를 적정선에서 유지해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이다. 기름은 그 연소시킬 때 암만 해도 그 가스 같은 이런 게 그 좀 뭐 암만 해도 인체에 안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 연탄불로서 굉장히 그 온도나 열을, 온도 습도를 맞춰주고. 실내 건조장에서는 과메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서부터 즐겨 먹는 사람들까지 취향에 따라 먹을 수 있도록 건조 상태를 세 단계로 조절한다. 이렇게 건조와 분류를 마치고 완전한 과메기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곧장 꼼꼼한 손길로 포장되어 박스로 옮겨진다. 이렇게 갓 생산된 상태 그대로 전국 각지의 식탁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독특한 맛으로 사랑받는 과메기.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기에 직접 찾아가 봤다. 과메기 건조 상태에 따라 취향에 맞게 과메기를 고른 다음 초밥을 쌀만한 크기로 포를 뜬다. 미나리, 파와 함께 초밥을 말아 먹으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맛을 만나게 된다. 과메기 초밥은요, 일반 초밥에 비해서 생선이 물 큰 그림이 없고 쫄깃쫄깃하면서 진짜 고소해요. 고소함과 상큼함을 동시에 즐기는 과메기 무침. 쫄깃한 과메기 초밥과 바삭한 과메기 튀김으로 차림상을 받으면 젓가락을 놀리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다. 이 과메기가 매일 묵지만 이것보다 우리는 술안주 더 좋은 게 없어요. 포항 사람은. 아, 미친다. 과메기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니까 과메기를 다들 많이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의 조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 최고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손색이 없을 포항의 특산품 과메기.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작품에서 명품으로 변해갈 과메기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